가지 나중에 이제 주부 갔다가 주부 갔다가 금산에서 산행하고 내려와 가지고 가지고 또 거기 또 시장에 가 갖고 단골 이렇게 또 바짝 갖다 대. 인삼튀김 먹고 단골도 바짝 갖다 대. 기자 보면 누룽지 장어 인삼까비 누룽지 장어구이 요즘은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가공해서 파나 봐요. 그죠? 인삼으로. 그러니까 막 가공해가지고 때는 됐지 놔두면 그냥 썩으니까 빨리 캐내야지. 네. 그러니까 그냥 싸게 그냥 너무 많이 심었나 봐요. 아. 공급과 수요가 맞지가 않아.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요즘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좋은 것만 받고 잘 안 맞는가 봐. 그 한 명이 또 저 또 날아가지고 접근 후에 이렇게 얼른 앉아 있어 또 나올라고. 40채를 한 마리 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누가요? 강아지가 아니면 닭이요? 닭아 그래서 다 잡아 넣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뒤잡아 주세요. 네 의견을 딱대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아우 너무 싸게 갔네. 거기서 그 사람이 냉겨 먹었겠지. 그때 준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채 29,000원까지 뭐 이만큼씩 많잖아요. 그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는 750이라 네, 네 집이 네 집이서 이렇게 다 나눈 거야. 그게 지금 2만 원짜리만 해도 네. 집에서 먹는 건 무난해요. 4년근부터 뭐 6년근까지는 사돈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6년짜리가 더 좋은 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4년짜리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사돈이. 이제 6년근은 땅이 커서 오히려 사골이 더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제 사람들은 6년근만 그렇게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사갖고 가지고 저기 오크에다가 내려가지고 겨울 내고. 야, 둘이 말이야 하루 사이에 이렇게 그래지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졌는데. 이번에 비 오고 나면 그냥 완전히 이거 뭐 오겠어. 지금 이제 5월 만발하지 뭐 풀 이거 아유 땅이 안 보여 이제 풀 때문에 그러니까 예 막 5월 때문에 네, 이제 기후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오늘 올해 같은 경우 여름 빨리 오고 되게 덥게 생겼어. 작년에 그렇게 더워가지고 저 북극에 이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잖아. 긴 땅이 그래서 올 여름에는 좀 피해 가려고 내가 작전을 썼지. 다 팔아버리고 내 거 할 것만 먹고 살 것만 딱 남겨놓고 내 땅 있는데 다 거기다가만 딱 겨울께나 딱 지고 여름에 안 할 채 가을에 싹 농사 짓는 거 가을에 싹 집어넣고 이게 농사 밖에 아 여름에 못 하거든. 하우스에 들어가니까 막 40~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숨을 못 쉬어. 숨을 들어져 거기서 내가 저기가 왔어요. 천식이 병 걸리면 병하더군요. 목이 안 좋아서 얼른 먹으면 들어가. 목은 저거 천식이 와가지고 여름이 그래서 무서워서 여름께는 포기하고 지금 따는 거나 맞아 따고 날 더우면 이제 저 절에 가 있어야지. 아 절? 한동이 엄청 크지? 200평씩 들어가요. 한동이. 야. 그리고 지쳐요. 그냥 끝까지 따려고 하고. 우리 애들 둘이 직원 따는데 한동이 한 이틀 따야 돼. 어휴. 그러니까 세 동만 해도 이제 6일이 걸리잖아요. 이제 겨울에는 10일 넘어서 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5일에 한 번씩 또 6일에 한 번씩 따야 되니까 마굴 우기는 마굴 우 근데 부종밖에 안 심었어요. 아 못할 것 같아서 재미삼아 실수나 노름이 그냥 하는 거지. 지금은 예전 것처럼 많이 할 것 같으면 못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밤 12시에 자고 아유 몇 시간 자고 또 새벽같이 나고 그 뭐 사는 것도 아유 이거 애들 다 걷고 나가 막 이만큼 심었거든요. 그게 기준이 있어요. 11cm에서 15cm를 맞춰야 돼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작은 거 같은 건 다 발화로 따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만큼씩 예쁘게 풀 나온 건 다 따로. 그거는 또 따로 제거하고 엽순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건 따로 이제 뭐 무슨 탕요리로 들어가는데
그거 제거해야지. 뒷일이 많아요. 그 사이즈 맞춰야지. 선별 작업이. 좀 드셔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 어, 껍질, 아니, 껍질 빼면. 그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 깻잎들. 이제 뭐 작어도 크고 맛은 다 똑같은데. 진짜 잘, 맛있게 소비자들이 그냥 색깔 좋은 거 요만한 것들만 원하니까 그 입맛을 맞춰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 우리는 이마트 납품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까다롭고. 그렇지. 일반 뭐 내수 시장 같은 데는 크거나 작기나 그냥 막내 보내지. 그렇지. 아, 그 이마트. 아우, 거기 있잖아. 거칠도 맛있네. 거칠도. 요구 조건이 많아. 조금 잘못되면. 갑은 좀 잘했는데. 갑은 좀 비싸게 주는데. 맛있게 들었어. 갑은 좀. 여기도 우리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양꾼님한테 이제 단둘이 서로간에 어떤 경쟁이 있는 것 같아서 맛있게 하려고. 네? 어. 어? 많이 먹었어요. 저. 산악계 근산도 하시나 봐요? 네. 아, 아주 부지런해야 되겠는데. 뭐 잠도 안 자고 들라고 그런다 보니까. 아침에 7시까지 가요. 아, 7시까지는 별로. 우리는 여기 그 동해는 어떤 때는 뭐 4시 반, 5시, 아유. 동해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어, 멀어서 그런 맛있죠? 4시 반, 5시, 아유. 아침에. 네. 그때 누가 신분간과 민물장을 지른다 안 그랬어? 예. 네. 그 민물장은 지금 많이 크고 있을 거야, 거기. 어휴. 많이 집어넣었거든. 어디야? 어디다가? 서천, 저 있는데. 사랑새님 체크 난방 예쁘다고 해서 여기 등짝에 한참 있었어. 아, 누가 촬영하는지 몰랐네. 에이, 아니, 괜찮아. 아, 해, 촬영해. 어? 촬영. 근데 저장 공간이 없어. 트루 출근밖에.